벽 속에서 아이를 발견하니, 안녕하세요, 공포 괴담입니다. 오늘은 집안의 벽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. 저는 벽 안에서 들리는 긁는 소리가 쥐라고 생각했습니다. 처음은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. 제 집은 나무로 지어진 오래된 집이었고, 조그만 숲속 안에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. 누군가가 간절히 이 집을 업자의 손에 떠맡기고 싶어 하는 것처럼, 집의 가격은 정말 저렴했었습니다. 그러니 벌레나 해충은 거의 기정사실이었죠. 전집 이곳저곳에 덫을 설치하고 호두에 치약을 뿌려넣고 해충 업체까지 불러봤습니다. 하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더군요. 긁는 소리는 몇주 내내 계속되었고 전 최대한 무시해 보려고 했습니다. 그 천천히 판자를 긁는 소리를 말이죠. 매일 밤마다 무언가가 내집벽 안을 다니며 발톱으로 긁는 소리가 공기를 타며 울려 퍼졌습니다. 그 소리는 마치 도마위를 칼로 쓸어내릴 때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.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건드리지 않은 곳이 없게 하려는 것처럼 소리는 방의 모든 구석으로 움직였죠. 그리고 마침내 그 소리는 제 침대 머리맡의 나무판 바로 뒤에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. 이를 갈게 만드는 그 질질 끄는 소리. 지금까지도 전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지내왔었습니다. 어느 날 아침, 마루에서 미친 듯이 긁는 소리와 함께, 드문드문 섞여 들리는 쿵쿵대는 소리에, 잠에서 깨기 전까진 말이죠. 거기에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겁에 질린 울부짖음이 같이 들려왔습니다. 전 동물관리업체에 연락하는 걸 건너뛰고, 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. 문제의 원인을 찾는 데엔,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. 경찰들은 벽 안에서 어린 남자아이를 꺼냈고, 전 충격에 빠져 그 광경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. 그 아이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, 몸이 흔들릴 때마다 야생적인 눈을 움찔움찔거렸습니다. 전 경관님에게 쥐가 다니는 줄만 알았다는 얘기와 근몇주 동안 계속 그 소리가 저를 성가시게 했었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. 우이 좋게도 경관님은 제 말을 믿어주셨습니다. 그날 저녁, 남자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. 별로 얘기할 거리는 없었습니다. 그 아이는 극심한 허기와 공포로 망상에 빠진 상태라고 했습니다. 제가 쥐인 줄 알고 없애려고 했던 시도들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 전 깜짝 놀랐습니다. 그 아이는 말을 할 수는 있었지만, 말도 안 되는 말뿐이었습니다. 그는 무언가가 벽 안에 있다고 확신했고, 그것이 자신을 그곳에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그것이 굶주렸기에 그를 필요로 했다는 거죠. 모두들 그가 환각을 보고 있다 생각했습니다. 그 아이에게는 미안했지만, 전 마침내 제대로 쉴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. 그날 밤, 전 두려움 없이 잠자리에 들수 있었습니다. 모든 건 완벽했죠. 침묵 속에 전화가 울렸습니다. 전화를 받고 전화선 너머로 들리는 경관님의 외침에 저의 잠은 싹 달아나버렸습니다. 머릿속에서 정리해보자면 경관님들이 수소문한 결과 아이의 친척을 찾았다고 합니다. 그 아이는 최근에 실종으로 신고된 상태였습니다. 단 이틀 동안이었지만요. 그 말은 아이가 그렇게 오랫동안 소리를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. 그 애가 원인이 아니었습니다. 하지만 쥐도 원인이 아니었고요. 서서히, 그리고 날 비웃는 듯이, 머리 옆쪽 벽에서 긁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을 땐, 이미 공포는 제 심장을 잠식했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